시간에는 유형 자산입니다. 교재는 231쪽입니다. 예, 유형 자산. 자, 우리 또 공부하는 순서 보세요. 지금 자산하고 있죠, 그죠? 자산에서는 현, 예, 추, 외상권,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죠.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 그죠? 상품까지. 예, 이제 이거 건물 하면 됩니다.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그죠? 외상에서는 대손액이죠. 대손. 대손과 할인. 그리고 상품에서는 방금 했죠. 그죠? T계정. 그리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죠? 이제 이겁니다. 건물 부분, 그죠? 요게 유형 자산. 이걸 우리는 재고 자산이라 하죠. 재고 자산이다. 요걸 뭐라 하죠? 유형 자산. 형태 있다, 그죠? 유형 자산. 이렇게. 건물, 이겁니다. 이런 유형 자산의 먼저 종류하면은, 예, 예, 건물 있죠, 그죠? 건물, 그죠? 토지. 예, 토지, 또 건물. 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 지금 짓고 있는 거, 예, 건설 중인, 과거에는 이제 건설 가계정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이거 외에도 뭐 기계, 그죠? 예, 또 뭐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등등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자산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런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그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떨어 나가야 되죠. 그죠? 자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100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그걸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 1년에 얼마씩? 20원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떨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이 장에서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요거는, 이거는 가치 감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각 안 하죠. 이거 우리가 비상각 자산이라 이랍니다. 상각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예,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유형 자산에서는 이걸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취득했을 때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이걸 취득하고 다 뭐죠? 보유하고 있다. 요 어느 시점에 팔겠죠, 그죠? 처분. 예, 취득, 보유, 처분이다. 뭐 취득했을 때 최초 취득했을 경우에 그 취득 원가 얼마 주고 샀다 있죠, 그죠? 취득 원가를 장부에 계산하죠. 그 취득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죠. 취득 시에 들어가는 요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보라스, 알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요 결산 때 12월 말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을 때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 계산하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 수리하게 되죠. 그죠? 수리비, 수선비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유형 자산의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 취득 원가 그리고 감가 상각비 그리고 수선비 그리고 처분 손익 감가 상각비 팔죠, 그죠? 예, 물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크게 네 파트입니다. 그죠? 취득 원가, 감가 상각비, 수리비 그리고 처분 손익 관계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기계, 이 기계를 내가 취득했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만 원 주고 샀다. 10만 원에 샀고, 이 기계의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10,000원이다. 그리고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5년. 이런 기계를 내가 샀습니다. 취득하여, 예. 3년 사용 후에, 이것을 7만 원에 팔았다. 그 처분 손익 얼마인가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기계를 샀는데 10만 원 주고 샀다가 기계를 10만 원에 샀다가 7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10만 원 주고 샀다가 7만 원에 팔았으면 손해 봤죠. 그죠? 3만 원 손해 봤는데 그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3년이 지났죠. 그죠? 그 3년 동안 이 기계는 가치가 감소됐겠죠. 그 가치 감소분이 얼마가 될까요? 자, 보세요. 먼저 이 취득 원가. 이건 모를 뿐 없죠. 살 때 그죠? 원가니까. 이거 무슨 말이죠? 내용 연수. 수명. 이것도 모를 뿐 없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잔존가치. 이건 알겠죠, 그죠? 취득원가는 아시길 거고 내용에서도 알겠다, 그죠? 이건 뭐죠?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 즉 말해서 이 기계가 5년이 지나고 나서 5년 후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값. 5년 쓸 수 있다지만은 5년이 지나면 기계 연기가 돼서 날아가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년 후에 팔 수 있는 값인데 쉽게 말하면 고물값을 말합니다. 고물값.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의 10% 정도 해줍니다. 10%.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뭐 10% 간혹 가다 20%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자료에서, 그죠? 요 자료를 보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될까요? 1년의 감가상각비가 이 지금 5년간 우리가 5년간 이 기계의 가치 감소분은 9만 원이죠. 요걸 남아 있으니까. 그죠? 9만 원입니다. 9만 원을 5로 나누어 버리면 1년에 얼마? 18,000원이죠. 그죠? 이 1년에 18,000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1년에 18,000원씩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3년이 지났죠. 얼마? 54,000원. 그죠? 54,000원. 아시겠죠? 그러면 1년에 18,000원씩 똑같이 매년 18,000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 액수가 일정하다. 금액이 일정하다. 정액법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1년에 18,000원 다시 보세요. 18,000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9만 원이죠. 9만 원 나누기 5 하니까 18,000원이잖아. 그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하니까 얼마? 54,000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장부상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장부 잔액이 얼마일까요? 얼마? 36,000원. 46,000원. 36,000원입니까? 46,000원입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이 맞습니다. 어느 거죠? 예, 이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그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분 이어서 빼고 9만 원에서 이걸 빼버립니다. 3만 6천 원이죠. 그걸 빼면 안 되고 우리 장부라는 거는 이게 원래 장부잖아. 장부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취득 원가를 장부에 기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 취득 원가 취득 시에 그 금액이 장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감소해서 그 장부가 전부 변동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최초 장부가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취득원가 10만 원이고
이 10만 원에서 가치 감소가 5만 4천 원 되었으니까 장부에 얼마? 그렇죠. 4만 6천 원이죠. 여기다 또 만 원 빼면 안 됩니다. 알겠죠? 4만 6천 원이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장부가 4만 6천 원짜리입니다. 그죠? 4만 6천 원인데 이래 받으면 본전인데 이것을 7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이게 본전이죠. 4만 6천 원 우리가 이론상 그죠? 강가 상가구에 지금 현재 잔액이 4만 6천 원 받으면 본전인데 이걸 7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다? 2만 4천 원 이익 봤네. 정답. 제가 이익은 플러스 한다 그랬죠. 그죠? 이익 2만 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은 요걸 살짝 바꾸겠죠. 그죠? 예. 요 금액을 바꾸겠죠. 요 기간도 뭐 3년 사용했다 또는 4년 사용했다 하기도 하고 3년 6개월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3년 6개월 2년 6개월까지 나옵니다. 그럼 뭐 2년 3개월 사용 이런 건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는데 2년 6개월 사용했다 2년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사용했다 한 뭐 4개월 할까요? 이런 거는 잘 안 냅니다. 보통 막 2년 아니면 2년 6개월에 냅니다. 알겠죠? 그럼 6개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월은 그렇죠. 연을 거의 12분의 6이잖아. 이렇게. 그럼 12분의 6 하면 얼마? 0.5죠. 이건 얼마? 2.5 이랍니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2년 6개월 하면 2.6 하면 안 됩니다. 2.5. 알겠죠? 그 2년 4개월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2분의 4. 응? 이거는 딱 안 떨어지네. 그죠? 3분의 1이니까. 예. 2년 12분의 4 해야 되죠. 이렇게. 아무튼 이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10분의 4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10분의 4, 2년 따로, 4 따로 하면 되죠. 뭐. 그죠? 1년에 10만 원이다, 12만 원이다, 1년 10만, 2년만 24만 원에다가 요거 10분의 4 하면 되죠. 4만 원 이런 식으로. 3년 6개월이다 하면 어떻게 한다? 3.5. 알겠죠? 3.5 이렇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X 1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이것을 X4년 6월 30일에 팔았다 또는 X4년 7월 1일에 팔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루 이틀 계산 안 합니다.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4년도 6월 말까지니까 1년 2년 3년하고 6개월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3년 6개월을 봅니다. 3.5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문제가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정액법.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예, 우리가 이제 틀을 하나 만들자. 그죠? 뭐냐 보세요. 취득 원가 주어지겠죠. 그죠? 취득 원가 주어지고 여기다가 예, 이제 자, 요걸 잠깐 보세요. 1년에 감가 상각비. 여기 이제 감가 상각비를 하는 겁니다. 18,000원. 1년, 2년, 3년은 누계죠. 그죠? 이걸 우리는 감가 누계라 이랍니다. 누계 알겠죠? 1년에 감가 상각비가 18,000원, 3년에 따 54,000원 감가 상각 누계라 하는 건데 우리 앞으로 줄여서 감가 누계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감가 누계다. 그러면은 이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를 빼죠. 이걸 빼고 나면은 장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취득 만약에 100원이다. 그죠? 100원에서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 여기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금액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그죠? 만약 이게 금액이 나왔다. 40원 나왔다. 그럼 장부 얼마? 6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팔았다 이겁니다. 처분 90원에 팔았다. 그러면 60원자 이거 본전이니까 60원에 90원을 팔면 뭐 처분이익 30원. 그죠? 아, 이익이 30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감가상각 계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요 딱 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딱 대입해서 이 금액만 구해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요 부분이 이 장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죠? 순환 과정과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요 했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50%. 그럼 50% 나온다는 거는 40문제 중에서 20문제 나오잖아, 그죠? 20문제입니다. 금년에 즉 말해서 22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문제가 여기에서 23문제 나왔습니다. 몇 프로? 56% 나왔습니다. 56%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죠? 그동안 시험에 50%, 즉 20문제 이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벌써 과락은 면했잖아. 그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세요. 과거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은 요 부분이 요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게. 건물에서 4문제, 5문제 나옵니다. 심지어는 6문제, 7문제 나오고. 건물 부분에서. 예, 그래서 요 건물에서 좀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뭐다? 이게 바로 뭐죠?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요렇게 정액법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는 뭐 공식 암기할 필요 없잖아. 그죠? 여기서 빼고 나누면 되죠. 요거 빼고 나누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아주 쉬운데, 요 증액법 하나만 인정하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우리 기업은 땅이 많은 기업도 있을 거고, 건물이 많은 기업도 있을 거고, 기업마다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죠? 기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계도 종류가 또 다양하잖아, 그죠? 이런 뭐 수백 개, 수천 가지 있잖아, 기계 종류가, 그죠? 그런데 이런 말하면은 기회가 있는데 이걸 증액법 하나만 하세요 하면은 어떤 문제 생길까요? 뭐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불리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용량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거나 또는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하여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알겠죠? 증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개법, 생산량 비례법. 이거 외에도 다섯 개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험에 요 다섯 가지만 나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증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개법, 생산량 비례법. 아셨죠? 요 다섯 가지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럼 우리 다섯 가지 방법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증액법은 아시겠잖아. 그죠? 빼고 나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지금부터 우리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 증액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이니까 요 방법에 따른 문제를 좀 연습하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죠? 그걸 먼저 우리 조금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책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그거 찾아드리겠습니다. 보세요. 286쪽에 32번 문제입니다. 우리의 뒤에 보면은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죠. 그죠? 유형자산에서 그 32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1월 1일 기계를 100만 원에 매입했고,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이 20만 원 들어갔다 그랬죠. 매입 시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기계를 100만 원에 매입했죠. 그죠? 그 관련된 비용이 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취득 얼마? 120만 원. 그죠? 내용에서는 10년, 잔존가치 10%. 이 기계를 3년도 1월 1일에 80만 원에 처분했다.
증액법으로 상가한다면 처분 손실이 얼마냐 묻습니다. 예, 그러면은 30번 문제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지도 원가 감로 강가 누계 요거 빼고 나면 전부죠. 요걸 얼마에 팔았다? 지도 원가는 100만 원에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 20만 들어갔죠? 120만 원. 취득했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80만 원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되죠. 감가 누계가 얼마인지. 예,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무슨 법이죠? 정액법. 그죠? 정액법은 예, 우리 식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면 된다. 그죠? 120만 원 마이너스 12만 원 빼고 나누기 얼마? 10. 아시겠죠? 다시. 120만 원 마이너스 12만 원 빼고 나누기 10년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취득 원가 12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에서 12만 원이죠. 나누기 내용 10년입니다. 10년.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10만 8천 원이죠. 1년에 10만 8천 원이다 이겁니다.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2년 지났네. 그죠? 1년에 10만 8천 원, 2년 지났다. 얼마? 21만 6천 원. 장부자는 얼마가 될까요? 120만 원 마이너스 20만 6천 원 하니까 98만 4천 원이다. 여기 본전이잖아.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손해 봤죠? 손해 얼마? 18만 4천 원. 손해 봤다. 그죠? 손실 아시겠죠? 시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18만 4천 원.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예, 37번 문제.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마찬가지. 감가, 상가하고 처분했습니다. 처분 손익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취득 원가, 감가 누계, 이걸 빼면은 장부잔액. 이 장부잔액을 팔았다. 처분이죠. 예.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보세요. X1년 1월 1일에 40만 원에 취득했다. 그죠? 취득 원가는 40만 원이죠. 40만 원에 취득했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15만 원에 팔았다. 그죠? 처분 15만 원에 팔았다. 그럼 감가 누계만 계산하면 되겠죠? 예, 감가 누계. 무슨 법입니까? 마찬가지 증액법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4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그죠? 취득원가 40만 원 잔존가치 4만 원 내용연수 4년 이렇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죠? 얼마죠? 9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 1년 감가 상각비가 9만 원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2003년 6월 30일을 그렸습니다. 그럼 1년도 취득해서 1년도 1월이 1년이죠. 그죠? 2년도 2년하고 6월 30일이니까 2년하고 6개월. 그럼 2년 6개월 어떻게 한다? 2.5. 그죠? 예. 9만 원씩 2.5를 곱해주면 되죠. 2년 6개월입니다. 2.5입니다. 또 잘못 딱 착각하셔가지고 2.6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얼마죠? 22만 5천 원. 40만 원에서 감가 누계 25만 5천 원 빼고 나니까 얼마? 17만 5천 원. 됐죠. 17만 5천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해 봤네. 그죠? 손실 얼마? 2만 5천 원. 예.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3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7월 1일에 기기를 샀다가 4년도 12월 30일에 팔았습니다. 처분 손익 얼마냐 못 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취득 원가. 감가 누계. 빼고 나면은 장부죠. 그죠? 이 금액을 팔았다. 그럼 문제 보세요. 취득원가는 80만 원에 샀다가 이걸 팔았는데 처분 금액이 얼마죠? 65만 원이죠. 80만 원에 샀다가 60만 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이제 감가 누계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 감가 누계만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법이죠? 증액법. 그럼 취득원가 80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 8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 그래서 8만 원이죠. 나누기 내용연수가 몇 년? 10년. 그럼 빼고 나면 얼마? 7만 2천 원이죠. 1년에 7만 2천 원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도 7일에 샀으니까 2년, 3년, 4년 하고 12월 말까지가 3년 6개월입니다. 그죠? 3년 6개월 어떻게 한다? 3.5. 안 되죠. 그죠? 3.5.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얼마죠? 37 하고 하니까 25만 2천 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감가 누계. 80만 원에서 25만 2천 원 빼니까 얼마죠? 54만 8천 원 본전. 요걸 요래 팔았네. 그죠? 65만에 팔았다. 이 반네 남았잖아. 얼마? 10만 2천 원. 정답.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이거 빨리빨리 계산해 보셔야 되죠. 그죠? 그냥 계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회계 원리 시간에는 그냥 눈으로 풀면 안 됩니다. 예. 계산기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걸 이제 빨리빨리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 알겠죠?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요거 다 빼면 답이 나온다. 그죠? 예. 자, 이제 좀 자신있죠? 그죠? 아, 이 정도 문제. 그러니 정해법 문제는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더 어렵게 안 됩니다. 더 어렵게 낼 수도 없고. 알겠죠? 이 정도 문제 몇 문제 풀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죠? 그렇죠. 예, 방법. 그죠? 정해법 했잖아요. 우리 정해법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방법들. 그래서 지금부터 감가상각 방법들. 이거는 지우면 안 되는데. 지우고 한번 더 적겠습니다. 예.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 취득 원가입니다. 그죠? 예를 100원이다. 100원. 예. 여기서 이제 감가 누계죠. 이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이게 장부 잔액이잖아. 그죠? 장부. 예. 이 금액을 얼마에 팔았다. 그죠? 처분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감가상각 이걸 계산하죠. 그죠? 계산하니까 40원 나왔더라. 장부는 60원이다. 처분이 90원이다. 그럼 처분이 이건 30원 답이죠. 그죠? 이때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방법.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그죠? 예. 정액법이 있다. 정액법.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이중체감법. 그리고, 예, 연수학개법. 그리고 생산량비례법. 요래 방법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그 교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책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그 감가상각 방법이 나옵니다. 몇 쪽이냐 하면은 256쪽입니다.
예, 삼쪽 되겠네요, 그죠? 삼쪽. 감과 상과 방법이 있죠, 그죠? 예,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죠? 그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박스에 보면은. 근데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우리 시험에 이것만 나옵니다. 알겠죠? 예, 요거 나오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정해법이다, 그죠? 정해법. 정해법은 뭐 우리 방금 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죠? 암기할 필요 없죠? 치이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죠? 치이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아시겠죠? 정해법이다.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이 뭐냐? 정률법에는 미상각에게다가 곱하기 정률. 세 번째,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 똑같네, 그죠? 똑같습니다.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럼 뭐가 차이지 뭐냐? 이게 다릅니다. 이게 퍼센트잖아, 그죠? 퍼센트. 요거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인데, 요게 다르다, 이겁니다. 요거, 요게 다르다. 요게 다릅니다. 정률법의 정률은 요거는 요 정률법의 정률은 요거는 문제에서 요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뭐 20%, 30%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 정률은 주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그죠? 1-n 루트 치이드 원가 분의 잔존 가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내용 연수거든요. 우리 옛날에 왜 이런 걸 공부했잖아. 그죠? 뭐 4, 루트 9 이건 아시죠? 그죠? 2의 제곱. 이게 2가 생 이게 있잖아. 요래요래가 나와서 답은 2죠. 그죠? 루트 9 하면은 마찬가지 3의 제곱이죠. 그죠? 2 떨어져 3이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게 내용 연수가 5년, 10년 나왔다. 못 풉니다,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구하는데, 1-1 하는데, 이걸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다. 알겠죠? 근데 이거 있죠? 이중체감법의 정률이,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세요. 이중입니다. 이중. 두 배. 이중. 이중. 그죠? 이. 뭐 분해? 연수분의 2, 요겁니다. 내용 연수분의 2, 이중체감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연수분의 2. 요게 정률. 실제 문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음, 네 번째. 연수학개법. 연수학개법은 치이드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곱하기 더 보세요. 좀 연수학계잖아. 무슨 법? 연수학계법. 더 보세요. 치이드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곱하기 연수학계법입니다. 다시 시작. 연수학계법. 한번 더 시작. 연수학계법. 자 보세요. 연수 합계법 합계 연수 합계 합계분의 연수 여기 연수 합계법 식입니다. 아셨죠? 다시 이중체감법은 2 연수분의 2 여기 정률 구하는 식이고 연수 합계법은 연수 합계 합계분의 연수다. 이뭐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요래 구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에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량 비례법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취득 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아셨죠?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빼고 나서 생산량 비례법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산량 비례법이라 하는 거는 만약에 석탄이 있죠. 그죠? 석탄이 이만큼 석탄이 지금 예, 매장량이 예상 매장량이 되겠죠. 그죠? 이 중에서 요만큼 캤다. 캤는 것만큼 상가하는 방법. 그 전체분에서 전체 예상되는 총 생산량, 석탄 생산량 중에서 생산했는 것만큼 상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전체, 뭐죠? 총분의 실제 캐는 것. 총분의 실. 요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래서, 아, 생산량 비례법 하는 거는 전체 총분의 실제 캐는 거다. 그죠? 총분의 실제. 따라서 총 생산 예상량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하에 묻혀 있는 석탄이 얼마인지 정확한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뭐 석유량 정한 알 수 그 매장량 이런 거 모두 예상이겠죠. 그죠? 그 중에서 실제 생산량만큼만 상가하는 방법.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생산량 비례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 식이 다섯 가지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소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아시죠? 그죠? 예. 뭐 정액법은 우리가 뭐 해봤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예. 간단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만 원. 잔존가치 10%, 내용연수 5년. 아, 이걸 들지 말고 책 있는 걸 할게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복습하시기 좋겠죠. 그죠? 교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예. 255쪽입니다. 18번. 이걸 가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또 복습하기도 좋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취득 원가는 100만 원, 내용은 5년, 잔존가치 10%, 정률은 39%다, 그죠? 예. 뭐 정액법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그 정액법은 매년 똑같이 합니다. 매년, 그죠? 예. 그게 매년 강세 똑같다, 그죠? 예. 18만 원씩 5년간 하면 되겠죠, 그죠? 2번, 이제 요 정액법을 해보겠습니다. 정인법이다. 첫째 연도. 1차 연도에 미상가이라는 항상 취득원가입니다. 알겠죠? 취득원가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에다가 0.369, 그러면 36만 9천 원 되죠. 2차 연도. 그죠? 그럼 이제 1차 연도는 요 100만 원에다가 39%죠. 그죠? 2차 연도는 100만 원씩 상가했잖아. 빼야 됩니다. 알겠죠? 뺀 거. 100만 원 마이너스 요거. 그럼 얼마? 63만 천 원. 곱하기 36.9%. 이렇게. 0.369 합니다. 2차 연도. 예, 그래서 얼마 나오죠? 232839.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3차 연도는 그럼 요거 마이너스 요거. 아시죠? 그죠? 요것만을 요거 하고 나서 또 곱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5년간 하게 됩니다. 5년간 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90만 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5년간 하게 되면은 90만 원 나오는데 요래 하는 방법이 정률법이다. 알았죠? 예. 이번에 이제 요 방법. 이중체감법. 그럼 이중체감 요걸 구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요 방법은 요 이중 체감법은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 보세요.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예, 5년이죠. 5년이면 보세요. 5년, 여기 5자는 거죠. 5년이니까 5분의 2, 0.4니까 몇 프로? 40%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10년 나왔다. 그러면 10분의 1을 하면 되죠. 20%다. 요 문제는 5년이니까 40%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 자리에 40% 들어갑니다. 그럼 1차 연도 100만 원에 40%니까 0.4니까 40만 원 되겠죠. 그러면 2차 연도는 마찬가지. 100만 원 마이너스 40만 하면 60만 원 되죠. 60만 원에 0.4마 24만 원. 3차 연도는 60만 원에다가 요거 빼면은 36만 원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40% 하니까 14만 4천. 이래서 구해 나가는데 구해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중체감법은 5차 연도는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요거 합계를 90만 원 만들어 주면 됩니다. 딱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5년간 감가상각해야 될 총금액 얼마가 되죠? 이게 돼야 되잖아. 그죠? 90만 원. 잔존가 10만 원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금액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예, 계산해 줘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연수 합계법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5년이잖아. 그죠? 내용 5년이면 이걸 1 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15가 되죠. 여기 합계. 합계분의 5 거꾸로 하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예.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년이 나왔다. 1 더하기 2 하고 나서 8, 9, 10 하면 55죠. 합계가 55분의 10, 55분의 9, 55분의 8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문제는 4번 연수하기법입니다. 그죠? 1차 연도는 취득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 70만 원에다가 곱하기 5년이니까 합계 15잖아. 그죠? 15분의 5 이렇게. 오, 15분의 5 여기 1차 연도. 그럼 2차 연도도 마찬가지. 15분의 4. 3차 연도는 15분의 3. 4차 연도는 15분의 2. 5차 연도는 15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30만 원, 24만 원, 18만 원, 12만 원, 6만 원. 이거 다음 얼마가 될까요? 90만 원. 됐죠? 네, 90만 원. 자, 요거는 별개로 합니다. 별도로. 요거는 별도로 하니까 이따 문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증액법은 매년 똑같죠? 그죠? 똑같지만은 정률법은 금액이 컸다가 적어지죠. 컸다가 적어집니다. 그죠? 컸다가 적어지죠. 그래서 요 정률법과 이중체감법과 연수학을 묶어서 뭐라 부르느냐? 요 우리가 점점 금액이 감소한다. 그죠? 체감잔액법이다 이랍니다. 또는 가속상각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체감. 알겠죠? 체감잔액법이다. 예. 자, 보세요. 초기. 초기 1차 연도잖아. 그죠? 초기.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어느 게 제일 크죠? 방금 보니까. 1차 연도, 1차 연도 감가상각비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예. 이게 제일 크죠? 그렇잖아요. 1차 연도. 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이거잖아. 정률법, 그 다음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정연이랍니다. 1차 연도 감가상의 크기는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제일 작은 게 뭐다? 정액법입니다. 암기, 이정연, 정액법. 이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액법. 알았죠? 예. 감가상각비가 크면 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장부는 반대가 되겠지, 적어지겠지. 이, 정, 연, 정액법. 그렇죠?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크면 이익도 작아지겠지. 장부와 이익의 크기를 물으면 반대가 되고, 감가, 상각비는 이렇게 부동의 방향. 아시죠? 예, 그럼 요거는 또 기억하셔야 되죠. 아까 우리가 상품에서 기말 재고에게 이 기말 재고 크기 하니까 뭐 했죠? 기말 재고 크기. 선, 이, 총, 후. 매출과 크기는 반대.
이거 두 가지 부동호 방향 알겠죠? 강가 상업의 크기는 이정년 정액법. 요게 이론 문제.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요건 제가 따로 한다 그랬습니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정률법은 미상가에다가 정률 미상가 같다 그죠? 같다. 단 요 퍼센트는 요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중채감법에서는 연수분의 2를 해서 구한다 그죠? 5년 하면 5분의 2, 10년은 10분의 2 해서 구하는 거고 연수학기 보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 곱하기 연수합계 알겠죠? 연수합계 5년 하면 1, 2, 3, 4, 5, 15잖아 그죠?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연수학계법이다. 이제 방법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이해했으면은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 정률법이나 이중채감법이나 연수학 이것도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